고교생 등 400여 명이 탄 여객선의 침몰 사고 소식을 외신들도 긴급 뉴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. CNN 등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쿵하는 굉음과 함께 배가 침몰했다면서 적어도 3명이 숨졌다는 내용을 생방송으로 보도한 데 이어 사고 소식을 일제히 자사 홈페이지 머리 기사에 올렸습니다.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도 구조 상황을 중심으로 사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. 또 일본 교도통신과 중국 신화통신도 이번 여객선 침몰 속보를 주요 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.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언론들도 여객선 침몰 사고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인명 구조 상황 등을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. 특히 더 타임스와 가디언 등 영국 신문들은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구조 작업이 지연돼 희생자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실었습니다.